문장을 공부해 봅시다. 캐시 이어 어 태산이러니. 그 캐시가 계속 나오지요? 캐시가 태산이라는 큰 산이 있지? 태산에다가 여제를 지냈어. 여는 이게 산신제 지낼 여자예요. 자위 염유할. 그러자 공자님께서 공자님의 제자이면서 계씨 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던 염유라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여 불릉구여아. 여기 계집 여자는 너 여자예요. 내가 능히 그 구할 수 없느냐. 저거 태산에게 제사를 지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줘가지고 그 제사를 그만두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대왈 불능 이로소이다. 염유가 대답하기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탄식하신 거죠. 자왈 오호라 증위 태산이 불여 임방호와. 오호라 이거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아 슬프구나. 증자는 별 큰 뜻 없어요. 일찍이 태산이 아 글쎄 그 태산의 산신령이 그래 그 임방만도 못하단 말이냐. 임방은 뭐인 사람이지요? 예의 근본을 질문한 사람이죠. 근데 하물며 그 태산의 산신령이 그 자기한테 제사 지내지 않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받아서 먹고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이지. 여는 제명이요. 여라는 것은 제사의 명칭이다. 태산은 산명이니 제 노지라. 태산은 산의 이름이니 노나라 땅에 있었다. 지금은 산동반도에 있어요. 제나라와 노나라 사이쯤인데 옛날에 노나라에 있었다고 해요. 예예 제후 제봉내 산천하니. 예예 이르기를 제후들이 봉내 산천. 자기들이 제후로 봉해줬잖아. 그 저기 자기가 봉해 자기 말하면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큰 산이나 큰 강 이런 데다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지. 그런데 계시는 뭐예요? 제후가 아니잖아. 그지? 그렇잖아. 계시 제지는 참냐라. 계시가 이 제후의 대부이면서 제후가 지내야 될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거는 그 자기 직분 위에 있는 일을 한 거지. 그거를 참남되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바로 참남된 행동이었다 이거죠. 염유는 공자 제자니 명은 구니. 염유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구야 구. 노나라 사람이야. 시위 계시제라. 그 당시에 계시의 재상 노릇을 했다 이거지. 감을 잡히세요? 계시는 노나라 제후의 대부였고 대부 밑에 있었던 계시 집안의 또 그 우두머리가 이제 재상이겠지? 구는 위 구기 하모 참절지죄라. 이 구할 구자는 그 사람이 함자는 빠질 함자요. 참절지죄 참남되게 제후가 해야 될 제사 지내는 것을 훔쳐서 지내는 거 아니야. 그지? 대부가 그 죄에 참남되게 도둑질하는 그 죄에 빠지는 것을 구하라는 뜻이다 이거지. 오호는 탄산이. 오호라는 것은 탄식하는 말이니. 언 신 불향 비례니. 말하되 신은 저 산신령은 불향 비례 예가 아닌 곳에 흠향하지 않아. 산신령님은 그 제사 지내지 않을 사람이 제사 지내면 그 제사밥을 받아먹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요 계시로 그 계시로 하여금 지기 무익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서 자지하고 스스로
그치게끔 했고. 우, 진, 임방하야, 이려, 염유해라. 또, 임방이라는 제자. 염유도 제자지만, 임방이라는 제자가 예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방이라는 제자를 예로 들어서, 이 염유한테 격리해 준 거야. 염유한테 분발하도록 이렇게 해준 거야. 아, 그래. 염유는, 응? 저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묻는데, 너는 그래. 응? 산신령이 그 제사 지내지 않을 사람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그냥 받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제사를 그치게 할수 없느냐? 그렇게 말한 거야. 범시왈 염유 종 계시하니 부자 기 부지기 불가 고야리요. 범시가 말하기를 염유가 계시를 쫓아다니고 있으니, 그지? 종자는 쫓을 종자니까 계시의 휘하에 들어있으니 부자 기 부지기 불가 고야리요.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께서 어찌 크가 고하지 응? 불가 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공자님은 다 알고 계셔. 저 사람은 그 말을 못할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단 말이지. 연이 성인이 불경절인하니 그러나 성인은 가볍게 사람을 끊지 않으셔. 않으시니 진 기지심이면 안지 염유지 불능구와 계시지 불가 간야리요. 진 기지심, 공자님 당신의 마음을 다 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응? 지, 염, 안지, 안자가 이게 어찌 안자예요. 어찌, 이 지자는 알지자니까 어찌 알겠는가, 어찌 따지겠는가, 그렇게 해서 합니다. 염유지 불능구와 염유가 구하지 못하는 것과 계시지 불가 간야료 계시를 간하지 못할 것을 어찌 알겠는가? 다시 해석을 하면 진 기지심이면 자신의 마음을 다 한다면 성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 하신다면 염유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계시가 간에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따질 수 있겠는가?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할 따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 불능 정즉 이미 바로잡지 못하게 됐은즉 미 임방하야 임방을 찬미해서 임방을 칭찬해서 이명 태산지 불가 무하니 태산의 산신령을 묻자는 속일 묻자니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셨으니 시역 교회지 도야라. 이 또한 가르칠 교자, 가르칠 회자요.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려 태산이러니 자위 염유할 여의 불능구여 대활 불능이로소이다 제발 오호라 증위 태산이 불여 임방호와 여는 제명이요 태산은 산명이니 제노지람 예예 제후의 제복내 산천하니 계시 재지는 참야람 염유는 공자 재전이 명은 구롭 시위 계시제라 구는 위 구기하머 참절지죄람
오호는 탄산이 언신 풀향 비리니 요케시로 지기 무이기 자지하고 우진 임방하야 이려 염유야라. 범시왈 염유의 종키시하니 부재키 풀지키 불가고야리오 연이 성이니 불경절인하니 진기지심이면 안지 염유지 불릉구와 계시지 불가간냐리요 기불릉청즉 미임방하야 이명태산지 불가무하님 시역교회지 도야라.